근데 야구 팬들은 맨날 보면 그렇게 화나 있더라. 관중석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짤들도 많잖아. 막 그 육두 문자 막 내뱉고 그런 팬들을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구 팬들은 모든 팀의 팬들이 다 화나 있어. 나는 LG 트윈스 팬이란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트윈스 키즈였어. 최근에는 이제 엘린이라고 부르는데 야구 팬들 물어보면은 심지어 우리 지금 LG가 1위잖아. 1위인데도 나는 아 이거 좀 어떻게 마음이 안 놓이냐.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1위인데도 1위 팀 팬이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불만이 있어. 그럼 2위, 3위, 4위 이렇게 그 밑에 팀들은 팬들이 얼마나 화나 있겠어. 야구 팬들이 화가 많아.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 내가 야구 팬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야구 팬이 화나 있는 이유. 절대 경기 수가 많다. 자, 한 시즌에 144경기를 한다고. 144경기. 우리가 소위 그냥 편하게 할 때 6할 승률이 60%가 넘으면 그 팀은 우승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승팀도 60%를 이겨. 무슨 말이야? 40%가 져. 144경기 중에 40%, 58경기는 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우승팀 기준이야. 1등 팀도 58경기는 진다고. 그럼 그 팬은 144경기 중에 58경기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58경기는 축구랑 농구를 비교해서 얘기해볼까? 이것도 우승팀 기준이야. 축구는 38경기를 해. 우승 셈법으로 치면 6경기를 진다고. 6번만 화나면 돼. 농구는 54경기를 해. 한 시즌에. 그리고 17경기를 진다고. 압도적으로 차이 나잖아. 패배를 안겨주고 머리끄댕이 싸매는 날이. 농구는 17경기. 축구는 6경기. 근데 야구는 우승팀 기준 58경기가 진다고. 그런지 알겠어? 58번 화날 거 아니야. 특히 시즌으로 쳐보자. 한 280일 정도 아닐까? 280일 중에 58일은 짜증나. 월요일도 다 빼. 그럼 경기하는 날 240일 중에 58일이 4분의 1이 화나는 거야. 4일 중에 하루가 짜증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루틴이. 월화수 막! 월화수 막! 이렇게 화가 나. 야구팬들은 플레이의 특성. 농구, 축구 실수했어? 하면은 그럴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그다음 경기 해야 돼. 너 빨리 잊어. 그 짜증은 잊어. 그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야 또 그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어. 근데 야구는 뭐야? 아웃돼. 그럼 광고 나와. 욕할 시간 준다는 거야. 근데 야구는 뭐야? 카운트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잖아. 뭐 아웃 카운트, 점수 내거나 타자, 교체. 그 시간들이 많잖아. 축구나 농구는 하면 아! 하면 옆에서 야, 빨리. 봐봐, 이렇게 돼. 근데 야구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줘. 호흡 충분히 가져간다고, 팬들이. 타자가 아웃당해. 너무너무 아쉽게 아웃당해.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들어올 때까지가 뭐 하는 시간이야? 화내는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화를 내야지. 아 이거를 저거를 왜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절대 숫자도 그 모먼트의 숫자도 차이가 있어. 축구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서 슈팅이 많이 나와야 20개 정도야. 슈팅이 20개고 많이 들어가면 3골이 들어가잖아. 그럼 17번만 아쉬우면 돼. 근데 야구는 선발 투수가 100번을 던져. 다 잘 던지면 제일 좋지. 근데 공이 빠지기도 하고 안타를 맞기도 하고 홈런을 맞기도 하잖아. 100번 중에 몇 번이 아쉽겠어. 절대 모수가 많잖아. 공을 100개를 던지면 그만큼 아쉽고 짜증나는 순간이 많다고. 그 다음 타자 기준을 한번 봐보자. 타자. 이 타자 무섭습니다. 이제 해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다음 선수 무서워요. 그 기준이 뭐야? 3할 타자잖아. 3할 타자. 3할이 뭐야? 30%야. 공이 10번 날라올 때 30%만 쳐도 이 선수가 탑이라고. 그럼 나머지 70%는? 탑 기준 10번 중에 7번을 못 쳐. 타자가 9번 타자까지 있지. 그러면 탑 타자 기준으로 3할이야. 그럼 나머지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 가혹하다 너무. 아무리 야구가 실패 스포츠, 실패의 미학이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그게 이제 실패의 스포츠가 되고 실패의 미학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겠냐고 안 나겠냐고. 너무 가혹하잖아. 아주 잘하는 타선 기준으로 9명이 7번씩 실패한다고 화가 안 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야구 팬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 야구 팬들은 이겨도 화를 내. 이겨도 화가 난다고. 야구 팬들은 이겨도 화를 낸다. 이겨도 화가 난다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왜 이겨도 화가 나는지를 내가 말해줄게 분명히. 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난 이거 빡사분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자, 잘 봐. 이김. 뭐 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승패에는 점수차가 있겠지. 점수차. 졌을 때 화난 것부터 먼저 얘기해줄게. 점수차가 크게 졌어. 욕이 나오잖아. 극대놈. 욕하지. 욕 나오지. 점수차 크게 졌어. 욕부터 나오잖아. 점수차 크게 지면 그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점수차 작게 졌어.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씨 또 시간 버렸네. 이렇게 질 거 또 시간 버렸네. 시간 아깝네. 시간 아깝다. 이렇게 질 점수차 작게 질 거면 그냥 따라 붙지 말든가. 그럼 나 약속을 갔잖아. 그럼 정시퇴근 하잖아. 보고서 어? 아이씨 정시퇴근 해야겠다 하잖아. 어? 근데 점수차 작게 져. 8에 두 점 따라 붙어갖고 퇴근도 늦었잖아! 퇴근도 안 하고 보고 있었잖아! 시간 아깝잖아. 이게 더 빡친다고. 이걸 지네? 이걸 지네? 아 아깝다. 이걸 지네! 이게 극극대노야. 다 따라 붙었는데! 이걸 지네! 중요한 경기인데! 미우나 고우나 내 팀이야. 미우나 고우나 내 팀이야. 자 근데 요거는 졌을 때야. 이거는 뭐 농구 축구도 비슷할 수 있지. 근데 이겨도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점수차 작게 이겼어. 분명히 이겼어. 진 팀은 극극대노야. 그러면 극히어야 되잖아. 근데 화난다고. 점수차 적게 이겼어. 그러면은 꾸역승이네. 4-3으로 겨우 이겼어. 이건 졌다고 봐야 된다고 한다고 야구팬들이. 이겼어. 근데 질 뻔한 경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길 건가 이게? 이게 3점이나 줘야 되는 건가? 이게 4점밖에 못 챙기는 건가? 야구팬들은 이겨도 화가 나. 운이 좋아서 이겼지. 찝찝하다고. 중로 정도 돼. 꾸역성이나 꾸역성. 근데 점수차 크게 한번 이겨볼까? 점수차 크게 이겼어. 10-1 뭐 이렇게 이겼어. 11-3 이렇게 이겼어. 그러면은 빵빵 터지고 그 동안은 얼마나 좋아.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또 나오는데 또 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처음엔 딱 좋지. 근데 집 가면서 점점 기분이 이제 다운으로 수렴된다고 이게. 야구 팬들은 왜 그럴까? 야구 팬들은 대승을 거뒀는데도 왜 그럴까? 빅데이터가 있거든. 끄고 잠자기 전까지 어떤 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와. 나눠서 좀 치지. 나눠서 치지. 왜 이렇게 이래 놓으면 또 내일 지잖아. 안 졌어. 대승을 거뒀어. 그러면 그날 그렇게 기쁘면 돼. 근데 아씨 불길한데?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나눠서 치지. 그냥 적당히 이기지 왜 오버해. 이기면 이긴 건 금방 잊어. 진 경기에 대입한다고. 나눠서 좀 치지. 아 나눠서 좀 치지. 점수차 크게 이기면 좀 나눠서 치지 불안한데. 어제 이렇게 하지 그저께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점수차 크게 진 팀 팬들은 욕을 해. 점수차 작게 이겼어. 그러면 아씨 꾸역승이야. 이거 질 뻔했어. 화내. 점수차 작게 졌을 때 시간 아깝다고 화내. 누가 기뻐? 야 이긴 팀 팬도 안 기쁘고 진 팀 팬도 안 기쁘면 누가 기쁠까? 누가 기쁜 줄 알아? 야구를 안 본 사람이 기뻐. 야구를 안 본 사람만이 기쁘다고.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내가 야구를 봐. 야구 어디 팬이야? 이겨도 지고 저도 지고 점수차가 크게 저도 지고 점수차 크게 이겨도 지고 누가 행복해? 야구 안 본 팬이 제일 행복해. 야구 안 보는 사람. 내가 오늘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화를 낸 거지. 사실 팬들이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 야구 팬들이 화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 애정이라고. 애정. 그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팬들의 분노. 분노는 팬들의 열정인 거지 사실. 분노. 그만큼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응원할 때. 그만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꼭 직관이 아니더라도 얘들아 밥 먹으러 가봐.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야구 틀어놓은 경우들도 많잖아. 우리나라 사람 야구를 많이 사랑하잖아. 그럼 팬들이 애정이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리그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걸 또 오해하고 곡해해갖고 선을 넘는 비방, 비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응? 그 선수가 못하려고 못하냐고.
일부러 그러냐고, 저거. 우리 팬들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냐고. 선수가 못했어. 선수가 제일 아쉬워. 그래서 또 이렇게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도 많잖아. 나도 그래. 이 선수가 매번 잘해서 할 때마다 잘하는 선수보다 부침이 있는 선수가 나 몸과 마음이 더 간다니까? 일부러 못하냐고. 최선을 다하지. 평생 꿈이 야구선수인 선수일 텐데. 평생 꿈의 무대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잖아. 일부러 그러겠냐고, 지금 그런 순간에. 일사만루 때. 일부러 병사를 내냐고. 봐봐, 야구팬들도 이렇게 소리 질러서 목이 다 쉬었어. 응원하면서 목 쉰 거를 소리 질러서 목이 더 쉬었어. 그래서 어제 기분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저녁 때 야 뭐야 이러면 나 야구 봐 이러면 어제 그렇게 화내는데 왜 또 보냐 너 어떻게 안 보냐 또 다 그러든 다 그런다고 선을 넘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 비방 그런 거는 지양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 우승 좋은 플레이 멋있는 플레이 행복한 순간 이런 거를 우리가 쫓으면서 응원을 하는 거잖아 그치? 선수들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팬들도 사실 건강하고 성숙한 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얘들아 LG 트윈스 29년째 우승 못했다 근데 그럼에도 삐진 때도 있고 냉담한 멀리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응원하니까 올 시즌처럼 뭐야 좋은 성적 보여주잖아 정말 한번 기대해볼만 하잖아 그치? 이겼어요? 지금 끝났잖아 끝났지? 이겼어 졌어? 어? 아니 수업 오기 전까지 이기고 있었잖아 이겼냐고 졌냐고 졌어? 졌어? 그럼 내일 엘튜브 더가우 치킨 못 보는 거야? 어? 치라니까? 던지라고 잘 잡으라고 이게 어렵나? 아니 던진다고 생각해봐 박내 이것보다 크잖아. 이제 자꾸 이거 치라고 밀어내라고. 이게 어려워? 쳐. 모든 선수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잖아 위에서. 이걸 쳐. 나 이거 너 뭐 아무거나 던져봐. 이거 치라고. 너 그거 던져봐. 그 자리 던져봐. 뭐 세게 던져 상관없어. 이거 치는 게 어려워? 이거 박내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 쳐. 던져봐. 아니 있는 거 던져.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나는 돈 줘? 잘 던지네?